T2. 이곳은 T2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린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인천공항 T2 3층 출국장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지난번에 찍은 영상과 같이 지금 4단계 공사가 한창인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330번 인천공항에서 인하대병원까지 운행하고 있는 330번이 통과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만 타야 시내로 도착한다고 아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3층에 보시면은 인천 저기 부평 쪽이나 검단 이런 쪽으로도 가는 버스들이, 파란색 버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하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지금 쉬는 시간에 지금 영상을 찍으러 이렇게 잠깐 나와봤습니다. 아, 석양이 참 아름답네요. 저쪽에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고 보이네요. 저기가 뭐 경납고인가 아니면 뭐 비행기 연습하는 곳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 대한항공 3층에 지금 방송 나오죠? 불법 주정차하면은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무조건 단속입니다. 과태료 4만원 여지없어요. 대한항공 비행기들이 아주 줄을 서 있네요. 이쪽에는 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대한항공 1열로 할 주차를 해놨나요? 뭐 티웨이나 제주항공도 가끔 보이네요. 원래는 티웨이나 제주항공은 T1에서 운항을 하는데, 지금 뭐 비행기를 뭐 파킹을 해놔서인지 이쪽에 T2에 나와 있습니다. 아, 참 인천공항 이 건물은 예술이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맨날 오지만 진짜 볼 때마다 멋스러움을 느낍니다. 한국의 자랑이죠. 최근 뭐 신문을 보니까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순위 평가에서 줄곧 1위를 하다가 4위까지 뭐 떨어졌다는 제가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승객 관점에서는 굉장히 멋스럽고 편리한 공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심벌. 저 멀리 3층에 T2랑 T1을 여간 오가는 셔틀버스도 있고, 대한항공 이거는 셔틀 같네요. 직원 상주용인가 보네. CCTV 단속 중입니다.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설 주차장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아린 TV 시청자 여러분. 대한항공.